여행 좋아하시나 봅니다. 네, 그래도 그 본회의에 불참하시고 가시면 안 되겠죠?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에도 사과를 드리고 했습니다. 사실 저는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외람되지만 96%입니다. 본회의가 잡히지 않아서 원내에 이제 물어봤었죠. 이게 지금 나가도 되냐? 여야 간의 합의가 어려우니까 갔다 오려면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겠다. 이렇게 안내를 받고 사실은 나갔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그때 나간 뒤에 이제 본회의가 여야 합의돼서 잡혔고요. 그래서 그때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저 말고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SNS에 이만저만해서 이런 사정으로 가족과 스페인에 이거 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. 너무 부적절한 처신입니다. 이렇게 사과도 올리고 많은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60만 원 관련해서는 저는 60만 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. 제 생활비 중에 뭐 집세 빼고 보험료 빼고 학비 빼고 그냥 그 카드 쓴거 중에 잡힌 거 그거가 한 720만 원 되는데 그거를 12로 나눈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게 전제되냐면 제 통장에는 돈이 제로일 것이다. 이런 거가 다 이렇게 합쳐져서 아마 이제 60만 원이 계산이 됐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한 학비 빼고도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좀 아껴 써야 이제 나중에 아이 저기 뭐야 학비도 만들고 이러지 않냐 이런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마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